제일 발랐나? 내 차도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왁스의 종류, 또 간단하게 시공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자고. 자동차 그 외장관리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 왁스야. 근데 왁스는 왜 할까?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상당히 외모관리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데, 역시 사람도 그렇고 피부가 좋지 않으면 호감도도 떨어지고 실제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이고,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도 요즘은 외모관리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지. 따라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야. 나중에 이게 차를 재판매할 때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주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지.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왁스의 종류에 대해서, 그 왁스 종류를 구분하는데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가 있다고. 왁스가 제형 타입으로 분류하는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성분 타입으로 분류하는 경우. 제형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고체 왁스, 또 액상 타입 왁스, 스프레이형 이제 물 왁스,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, 성분을 기준으로 하면 카나우바 왁스가 있고 실란트 왁스가 있고 하이브리드 왁스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크게 구분이 되지. 그래서 오늘은 그 성분 기준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, 제형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. 첫 번째로 분무기 타입으로 돼 있는 스프레이형 물왁스. 보통은 차에다 직접 뿌리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월에다가 적당량 좀 적셔서 차 표면에, 도장면에다가 이렇게 펴 발라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시공이 끝나는. 그러니까 요 분무기 타입 왁스 같은 경우는 고체 왁스나 이런 것처럼 경화 타임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시공할 수 있고,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면이 있지. 단점은 뭐냐면 액상 타입이나 고체형 왁스에 비해서는 지속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. 대신 좀 쉽고 빠르게 좀 자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이제 액상 타입의 왁스. 이것도 뭐 분무기 타입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시공 과정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아니야.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괜찮은 타입이야. 이런 것도 편해. 그냥 이렇게 저 살짝 패드에 적신 다음에 이것도 펴발라주듯이 도장면에다가 펴발라준다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하게 경화 타임이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바로 펴발라준 후에 타월로 닦아내듯이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. 물론 이제 분무기 타입보다는 조금 공정에 대한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, 이건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번거롭지 않고 초보자들이 이용하기는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지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체 왁스가 있어. 요 제품은 그냥 보면 카나우바 성분이 좀 많이 함유된 제품인데, 동티뷰 같은 초보자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. 그래서 이런 하드왁스, 고체왁스는 도포를 한 후에 적정한 시간대의 그 경화 타임을 갖게 붙이는 시간을 좀 주어야 된다는 거지. 효과 면에서는 분무기 타입이나 물왁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지. 지속력도 길고. 그러면 요 하드 고체왁스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. 스펀지에다가 골고루 살짝 묻혀서, 요것도 아까 액상 타입 마냥 얇게, 너무 뭐 힘을 주어서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, 펴발라주듯이 골고루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,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경화 타임을 가지라고 돼 있다고. 그러니까 요게 제대로 시공이 돼서 완벽한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시간 정도는 조금 대기했다가 닦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카나우바 정부는 이 순식물성이라서 덜 해롭지. 근데 여기 왁스가 식물성이라고 그러는데 냄새도 뭐 거의 차이가 있네?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왁스인데? 왁스 도포한 거를 이제 닦아봐야지. 요게 어떤 왁스의 경우는 작업성이 좀 안 좋은 왁스들도 있어. 뭐냐면 경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닦게 되면 가루가 막 날리고 또 잔사가 남고,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작업성이 상당히 좋네. 잔사도 별로 안 남고 분진도 안 날리고 좋아. 실리감도 상당히 좋고, 뭐 사실 왁스를 바르고 난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, 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
물을 뿌리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어떤 타입의 왁스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오늘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촬영을 마감하도록 하자고. 수고했어 동튜브. 아유 진짜.